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북가주 지역에는 아주 추운 계절도 없고 그렇게 더운 계절도 없죠. 그래서 이게 사계절에 분리가 구분이 명확치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9월이 되니까 우리 가을 분위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계절의 은총과 축복을 많이 향유하시면서 한번 이 가을 계절에는 가을 사람이 한번 되보십시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닻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미풍입니다. 요 앞에 이게 선풍기를 드러나는데 선풍기를 보면 미풍으로 시작해서 중풍, 강풍 있잖아요. 이 미풍, 작은 바람이 불면은 꽃들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들풀이 흔들립니다. 조금 센 바람에는 나무가 휘청거립니다. 가지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 폭풍을 한 것이 폭풍이 몰아치면은 뿌리 깊은 거목이 때로는 송절이 채 뽑히기도 합니다. 홍수가 난단 말이죠. 이 지역에서는 사실 이가 홍수의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들은 그 지진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데 중부지방, 남부지방에는 홍수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 홍수가 나면은 산채만한 집이 통째로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걱정거리 중에 하나죠. 지진이 나면은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송두리째 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화산이 터진단 말이죠. 1980년인가요? 저 시애틀 부근에 있는 세인트 헬라나 섬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이 폭발했을 때 산 한 해가 통째로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 1평만 마일, 그러니까 높이 1마일, 그 세로 1마일, 가로 1미터. 그만한 양의 그 산이 통째로 이 화산에 의해서 날아갔습니다. 자연 현상만 흔들릴까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흔들립니다. 아주 지극히 자연 사건과 아주 작은 사연과 사건으로 인해서 단단했던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흔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평생의 소망과 계획을 품어서 인생을 성공 가운데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심했던 결심이 아주 작은 사연과 작은 사건에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이해 문제로 인해서 평생을 친구로 지냈었는데 우정관계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이 외부 여건과 외적인 환경 여파로 인해서 우리의 꿈이 사라지게 되고 이상과 비전과 도전의식이 때로는 희석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스스로 단단하다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말세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정의 마음이 끊임없이 견고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믿음도 별것 아닌 일에 시험받고 흔들고 납니다. 요동치 않고 변함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견고한 삶을 살아간다면 인생이 신바람 나고 행복하고 평안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우리네 삶입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이라든지 외적인 이러한 세계는 우리 스스로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조절할 수 있을까요? 외적인 외부 세계의 일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도 흔들리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생이란 것은요, 일정 부분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조절하면서 튼튼하고 건실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일 듯합니다. 때로는 표리하고 흔들리는 인생을 여러분 정말로 힘차게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린단 말이죠. 자연현상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내 의지와 결심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표류하는 인생을 과연 우리가 힘차게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닻을 내려서 생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흔들리는 인생을 힘차게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은 인생의 닻을 내려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닻입니다. 닻. 닻이 뭡니까? 닻이란 것은 배를 일정한 곳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밧줄 혹은 쇠줄에 메어서 물에 던져버리는 무거운 재구를 말합니다. 이 재구가 강 및 바다 크게 깊이 바뀐단 말이죠. 그럼 배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게 됩니다. 인생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인생을 묶어두기 위해서 인생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삶을 요동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떠내려가지 않게끔 해주는 인생의 닻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9절에서 오늘 시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리 말합니다. 이 19절 말씀을 이전 귀절과 오늘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전 귀절과 연결시킬 때 외부 상황과 내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여기에 대한 소망을 지니면 우리의 영혼의 닻이 인생의 닻이 영혼의 닻이 인생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지니게 되면 그것이 영혼의 닻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인생과 삶의 닻이 돼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 인생을 꽁꽁 붙들어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혼이라 번역된 헬라 단어가 있어요. 영혼이라 번역된 헬라 단어를 푸시케라 말합니다. 이는 단지 사람의 영적인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전삶, 즉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 인생을 요동치 않게끔 붙들어주는 인생의 닻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인생의 닻이고 영혼의 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은 인생이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소망 즉 인생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닻이 필요합니다. 그 인생의 닻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생의 닻을 과연 어디에 내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 기자는 휘장 안에 인생의 닻을 내리자고 권합니다. 어디에 우리 인생의 닻을 내려야 된다고요? 휘장입니다. 휘장. 다른 곳이 아니라 휘장 안에 인생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성전이 네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요. 성전이 네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바깥들이 있습니다. 안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돌아서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칸막이가 휘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구역으로 성전이 나눠졌는데 바깥들이 있어요. 이 바깥들은요 이방 사람 곳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뜰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칸막이가 휘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휘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기 그림을 보시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자 그랬어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고요한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조금이라도 소음이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사람의 소리도 없습니다. 짐승의 소리도 없습니다. 아주 고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 천사가 그 법궤 위에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오직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자고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침투할 수가 없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바다로부터 나와서 지성소라는 항구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이 지성소라는 항구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영혼의 닻을 내립니다. 그러면 소요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함 없이 견고히 강하게 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지성소는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간단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는 가게 되는데 구약 시대의 지성소가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하고 튼튼한 생을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지성소 안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닻을 하늘나라에 내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건실하고 튼튼하게 서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사,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 우리 인생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된다고요? 지성소에 내리는 거예요. 세상에 인생의 닻을 내리면 언젠가는 망가집니다. 무너집니다. 썩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영혼의 닻을 지성소에 내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그곳에 인생의 닻을 내려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히브리 저자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인생의 닻을 내려야 된다고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그 지성소에 인생의 닻을 내려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인생의 닻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어느 곳에 인생의 닻을 내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이 문제란 말이죠. 견고하게는 보입니다. 튼튼하게는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님이 안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모래성과 같은 것이에요. 사상도강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 인생의 닻을 내려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오늘 히브리 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관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히 거기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 인생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지성소에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지성소에서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왜 이렇게 건재합니까? 우리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살아가요. 허물과 죄악이 우리 인생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건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근본 이유가 함께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론의 기도를 드리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중보기도를 드리신단 말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산호세 동상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에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변론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증인 삼아서 우리의 죄를 변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변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에 주님이 계시는 하늘 지성소에 생애 닻을 내리면은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인생의 영혼의 닻을 내리면은 우리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요,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어떤 면에서 신기루 같은 허상 같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는 평안을 주십니다. 또 하늘나라에 닻을 내리면요, 우리 인생이 담대해집니다. 하늘나라에 닻을 내리면은 우리 인생이 담대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께서는 인생의 폭풍에 처한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상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전염병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좌암 문제가 두렵습니다. 얼마나 많이 두렵습니까? 자녀들이 많이 컸다 할지라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조심하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험하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배고픔으로 인해서 굶주림으로 허다기는 불쌍한 중생들에게 주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인생의 폭풍으로 인해서 고심하고 애쓰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이 음성이 어디서 들립니까? 지성소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의 인생의 닻을 내리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강함과 강인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 계시는, 주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의 인생의 닻을 내리면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멋있는 말 아닙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셨는데 예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 그거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시는 힘과 에너지가 있었다면 그 힘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닻을 지성소에 내리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인생과 영혼의 닻을 내리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닻을 주님 안에 내리는 거예요. 하늘 아래 내리면은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평안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 지성소 안에 우리 인생의 닻을 내리자 말이죠. 테레사 수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간혹 가다가 천주교 성인들의 예화를 듭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야단을 치더라고요. 왜 천주교 사람 예화를 드냐고. 아, 우리 기독교인이 개신교 사람 예화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종교를 초월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테레사 수녀가 성녀 아닙니까? 좋은 일 많이 했죠. 은혜로운 일 많이 했어요. 그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배우자, 나의 생명, 나의 유일한 사랑, 나의 모든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배우자로 삼았어요. 그분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실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어요. 이러한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유일한 주인이세요. 이러한 고백이 나에게 있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최상의 은혜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인생의 닻을 내리면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도 나올 줄로 믿어요. 하늘나라의 영혼과 인생의 닻을 굳건히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의 인생의 닻을 내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 하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늘 보좌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우리 인생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를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데 실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하늘나라에 대한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하늘나라를 묘사하면서 하늘나라의 중앙에 뭐가 있냐면 녹보소 같은, 녹보소 어떻게 생겼는지 말, 녹보소 같은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앙에 녹보소 같은 무지개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그 하늘 보좌로부터 만유를 다스리는 권능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 보좌에서 나옵니다. 그 보좌로부터 만유를 다스리는 권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나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번개와 음성이 난다라. 하나님의 권능과 힘과 에너지가 그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란하고 엄장한, 어미한, 아주 장엄한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 갈 거란 말이죠. 실제 하나님의 모습을,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거예요. 그때 우리 눈에 가장 장엄하게 들어오는 장면이 있다면 하늘 보좌입니다. 그 보좌로부터 능력과 힘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늘 지성소의 영혼의 닻을 내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우리도 강한 인생, 권능인 인생,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그 하늘 보좌로부터요, 영광이 나옵니다. 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부터 영광이 나옵니다. 보좌 주위에는 24장로가 있어요.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저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지성소에 인생의 닻을 내리고 영혼의 닻을 내린단 말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도 우리의 인생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화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자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예를 누르는 영화스러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스러운 삶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늘 보좌의 인생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화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소망하며 인생의 깊은 닷을 그곳에 내림으로써 영화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보호자는요,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 그 보좌로부터요, 권능이 나와요. 그 보좌로부터 영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은혜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앞으로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하늘나라의 가장 좋은 선물과 은사가 하염없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하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보좌에는 끊임없이 주고 우리에게 주고 주어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그곳으로부터 샘물 솟아나듯이 계속 솟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의 보좌에 우리가 인생의 탓을 내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 어디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중앙에 있는 보좌에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영원의 닷을 하늘 지성산에 내릴 때 우리도 권능의 삶을 살 수 있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늘나라의 인생의 닷을 내려이룬 그곳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늘 지성소는요, 죄가 조금이라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완전 무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대해서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보좌 주위에는 천사들이 보진해 있어요. 그 천사들이 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떤 찬양을 부른다고요?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는 찬양을 지속해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죄가 조금도 침투하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어요. 하늘 보좌에는 허물과 실수라든지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항상 거룩한 곳이에요. 항상 온전한 곳입니다. 항상 투명하고 항상 온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서는 이러한 하늘의 지성소를 가르쳐서 하늘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썩고 부패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썩음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부패가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사라짐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히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기업이 됩니다. 인생을 뿌리채 흔들고 방향을 잃게 하고 썩고 부패해서 종래는 죽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놈이 죄란 말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죄가 우리를 썩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요, 죄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영혼의 닷을 어디에 내린다고요? 하늘나라에 내리면은 하늘나라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이가 됩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에 영혼의 닷을 내리면은 죄와 세속사에 더럽혀진 옛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마침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더딥혀진 새 사람이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는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사랑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시행착오에 돌입하고 실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탓을 하늘나라에 내리면요,
세속사에 더럽혀진 옛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덧입혀진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과 성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거룩한가요? 과연 성결한가요?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는 여러분 정말로 거룩하고 온전하고 성결한 교회인가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유사한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잘하는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얼마나 내 영혼이 성결하고 깨끗한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 인생에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당당한데 꺼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하면요 그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에 거칠 것이 없고 거룩하고 성결하면요 늘 당당합니다. 늘 견고합니다. 잠시 동안에 행복과 쾌락이 젖어서 죄악된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늘나라에 덫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우아해지고 더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돈을 조금 더 많이 버는 걸까요? 좀 지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걸까요? 세상 사람보다 위치와 자리가 높아서 세상에 군림하면서 통치하면서 다스리면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소원일까요? 아니죠. 인생의 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인생의 참 아름다움은요 세상적인 아름다움에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경과함은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가 인생의 경과함을 기준하는 표준이 아니었시다. 인생의 의미와 아름다움과 경과함은요 우리 인생의 닻을 어디에 내리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뿌리를 내리면요 종래는 인생이 흔들립니다. 종래는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의 인생의 닻을 내리면 우리 주님의 보좌가 있어서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곳에 인생의 닻을 내리면 거룩함으로 가득 찬 하늘 지성세에 인생의 닻을 내리면요, 지상에 살면서도 우리 인생이 우아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성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꼭 거기에 인생에 닻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죄와 세파를 이겨낼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원한다면 꼭 하늘 지성세 영원의 닻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인생의 닻을 하늘나라에 내리되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고 그곳에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늘 지성세에 영혼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9월 중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어놓고 한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